공항이 2025년도 당초 개항이었거든요. 네. 그것을 지지부진한 그 책임이 어떤 지역 정치인에게 있다. 제주도의 공항이 두 개가 필요한지 경제성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예. 두 개가 필요한지. 서귀포에는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예. 이경영 쪽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제 제주도에 예. 갈등 해결이 좀 해결사가 필요한 시점. 네.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구에서의 민심들은 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니다 보면은 아 이번에 내가 좀 승산이 있겠는데, 혹은 아 이번에도 좀 뭐 힘들겠는데, 뭐 이런 느낌들이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요. 저는 서귀포부터 먼저 예. 말씀드리면 서귀포는 24년 동안 우리 보수가 이제 국회의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수다 진보다라는 걸 떠나서 예예. 떠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강해져 있고요. 두 번째는 공항이 2025년도 당초 개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2공항.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떤 그 강력한 추진 의지를 비춤으로써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예, 예. 내년 내후년에 개항을 앞두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고, 제주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와 있었을 텐데 예. 그것을 지지부진한 그 책임이 어떤 지역 정치인에게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서귀포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추진함으로써 얻게 예. 되는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또 한편으로는 그걸 다른 공무원들이 한 업적을 가지고 플랜카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예.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오인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랜카드 뭐 5억, 10억 예산에 반영했다, 뭐 가져왔다 이런 역할을 예, 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져와서 서귀포에 뿌려줘야 된다. 이거는 강력한 추진 의지와 그리고 정말 그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국회의원 했을 때 이루어지는 예, 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바람이 예, 많이 불고 있고, 서귀포에는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예. 이경용 쪽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다니시다 보면은 네. 뭐 아까 제2공항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한 당에서 서귀포를 독점해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들으시는 편이십니까? 네, 그렇죠. 네. 많이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당에서 또 다르게 얘기를 할 텐데. 아, 그렇죠. 아니, 그 문드림 저 비서관님께서는 다니시면서 어떤 민심 좀 들으세요? 우선 유권자분들이 통일적인 것은요, 예.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 요즘 너무 어렵거든요. 예, 예. 특히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자영업자분들이 예전 같이 못하다. 그 어려웠던 시기보다 더 못하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요. 또 이제 요즘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어르신들이 의외로 노인 일자리에 관한 부분, 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부분, 그리고 노인 돌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또 청년들도 청년 일자리, 청년 복지, 어쨌든 청년 창업에 관한 뭐 이런 얘기들 예. 많이 주시죠. 그리고 저희 갑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도농복합 지역인데 사실 토양 생태계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양 생태계의 오염, 파괴. 예, 예. 따라서 이어지는 지하수 생태계의 파괴, 해양 생태계의 파괴. 이것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죠.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사실 18년 도지사 선거 때 죄송한 얘기지만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가 아, 예, 예. 엄청 두드려 맞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항 인프라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그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 도민적 동의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기존 공항 확장이냐 신공항이냐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기존 공항 확장도 제주도의 공항이 하나고 신공항도 제주도의 공항이 하나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수공항, 제2공항이 기정사실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게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만 제주도의 공항이 두 개가 필요한지, 경제성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예. 두 개가 필요한지 라는 의문, 그리고 입지선정 과정에
절차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백년지 대기를 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민들이 패싱당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많이 두들겨 맞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표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소신은 일단 밝혀야겠다라고 해서 도지사 선거 때 말씀하셨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럼 혹시 이번에도 소신을 다 이렇게 좀 저는 뭐 그 소신 변함이 없고요. 변함이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여야 관계없이 하나로 모아서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적지가 않다. 예,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듣는 민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예. 공항에 관한 이슈도 있죠. 예. 뭐 그 아까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서 두 군데서 제주도의 그 CIQ를 담당할 수가 있을지에서부터 안전성의 문제, 환경성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영훈 지사가 얘기했던 도민의 자기결정권. 예. 그 자기결정권 행사 방식이 좀 지사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논쟁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 이제 예산 이번 173억 반영했죠. 뭐 이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면 실시계획 고시 전에 환경영향 평가 이 과정에 아마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아주 심각한 입장 차이와 함께 예. 대립이 과정이 갈등 구조가 양산될 것이다. 그게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이것들을 갈등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관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지혜와 역량을 좀 모아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되겠지만 좀 더 예, 예. 뭐 같이 의논도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그 공정의 시대잖아요. 시대와도 예. 공정이기 때문에 제2공항 얘기 조금 오래 하셔서 그거 혹시 좀 반론 있으시면 잠깐 듣고 다음을 넘어가도 반론까지는 아니지만 예, 예. 우선 이제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마하는 지역은 예. 일단 공항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좀 앞서는 지역이고 예, 어쨌든 예. 뭐 우리가 선거를 하는 측면에서 네. 또 그걸 지나서 그 큰 범주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저희 그 이 성산 제주 제2공항이 또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뭐 이미 언론이라든가 뭐 용역이라든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속에서 뭐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제기되기도 했었죠. 근데 예. 우리가 부산 우리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절차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정도 입장에서는 그런 예. 측면을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공항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는 확장을 처음에 염두에 두고 제주공항 지금 현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예. 그 수속에서 나오는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지형적 어려움 활주로를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예.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제 제주공항으로 이제 가자는 측면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찬반의 논쟁이 계속 남아 있을 수 맞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 저도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결국 마지막에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찬반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갈등 구조가 남아 있는데 이걸 현명하게 잘 처리하고 이제 그 제주도민들이 뜻을 하나로서 모아서 가야 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이게 또 총선 시즌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또 이슈 되겠죠. 그게 이슈가 될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예.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저하고 쌉지 않고 아니, 저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예.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이게 지금 얼마의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도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까? 좀 현명한 지혜들이 모아야 될 사안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랑 한마디 하고 가도 될까요? 아, 예. 예. 자랑. 공정 또 얘기하실까요? 예. 상식이요? 우선 예. 갈등과 관련해서 예. 사실 강정 구상권 철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갈등이 예. 있었거든요. 예, 예.
제가 그 문제를 풀면서 25건의 보고서를 씁니다. 쓰고 부처분들과 열심히 협의해서 풀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예, 예. 그리고 내리 휴양량 주거단지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것도 몇 년을 끌어왔던 것이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이 걸려있는 것들 그 갈등 구조를 제가 풀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제주도에 예. 갈등 해결의 전문가 해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제가 그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와, 오늘 뭐 홍보예요 아주. 네. 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자랑하실 거 있어요? 저도 뭐 갈등이라면 갈등보다는 예. 전 조정 역할을 많이 했었죠. 조정. 네, 제가 20년 이상의 민사 조정 역할을 수행했고요. 예. 수행해 왔으며 또 서귀포 시장에서도 민원 조정관으로서 그 조정 역할을 상당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되면 충분히 예. 그 분야에서 제 능력과 조정을 많이 해서 예. 많이 갈등이 치유되고 또 미래로 가는 그런 쪽에 말을 얹겠습니다.